일단 2022년 매출이 166억 원이었어요. 예, 예, 예. 근데 2023년에 388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뛴 게 보이실 예, 예, 예. 겁니다. 근데 2023년에 영업 손실이 한 2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억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 이 추세면은 2024년에는 BEP는 당연히 넘기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 프롭테크 업계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프롭테크 업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느 곳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기업은 어느 곳인지, 이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재혜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제 뭐 프롭테크 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프롭테크라는 게 어떤 업종인지 이걸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프롭테크는 합성한 단어인데요. 그렇죠. 예, 부동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프로퍼티와 예.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예, 예.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산업이 원래 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같이 좀 약간 정보통신 기술을 좀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네, 거를 그렇죠. 이렇게 다 같이 합쳐서 프롭테크라고 좀 넓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롭테크 시장을 보면 플레이어들이 많을 거잖아요. 많죠. 보통 두 종류로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예를 들자면 직방처럼 뭐 IT 기술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플랫폼 쪽으로 나가는 프롭테크 기업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위워크나 뭐 패스트파이브 혹은 뭐 맹그로브 로컬 예, 스티치 예, 예. 뭐 요런 데처럼 공유 비즈니스 같은 데를 하면서 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내의 프롭테크의 주요한 플레이어 어디 있냐? 예, 뭐 방금 예. 말씀드린 직방, 뭐 패스트파이브, 스파크 플러스, 뭐 위워크, 뭐 다방, 뭐 스위트 예, 예. 스팟, 뭐 미스터 홈즈도 있고요. 맹그로브도 그렇죠. 있고 자리톡도 있고. 예. 공유 오피스 영역은 네. 스타트업 그 임직원분들께는 굉장히 이제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네. 이게 공유 오피스를 지금도 쓰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공유 오피스에 시작해갖고. 나중에 뭐 본인들의 전용 사무공간을 구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약간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네 맞아요. 저희 아웃스탠딩과 하더라도 지금 약간 여기 그 여의도에 있지만은 네, 그 전에는 뭐 맞아요. 스파크 플러스, 위워크 코리아 같은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기자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었고 네, 맞아요. 생활한 건 아니고 업무를 하셨었죠. 아, 네,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만 해도 사실은 뭐 어딘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예. 프롭테크 기업 중 한 곳이 운영하는 코리빙 스페이스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프롭테크는 단어 자체는 어려울 수 있어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스며든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한글로 쉽게 하면은 그냥 부동산 분야 뭐 IT 맞아요, 스타트업 맞아요. 이 정도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네, 부동산 맞아요. 분야 뭐 IT 스타트업, 부동산 스타트업 이 정도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이 프롭테크라는 게 네.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조망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럼... 한 2010년대 그 그쵸, 중반 그쵸. 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직방도 굉장히 큰 투자를 받기도 했고 맞아요. 다방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네. 투자를 받았었고 맞습니다. 예, 예.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2010년부터 막 되게 핫하게 나왔던 개념이 그 공유경제 예, 예. 아시죠? 그 약간 추억에 나던 공유경제란 말이 있는데 그게 부동산에도 당연히 도입이 되면서 프롭테크 쪽이 되게 엄청 핫했어요. 뭐 위워크만 놓고 봐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사업한다고 하면은 사실 사무실 알아보는 것도 일이고 사무실 구하는 것도 일이고 한데 뭐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는 공유 뭐 그런 공유 사무실은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되는 거니까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되게 너무 쉬워졌죠. 예, 예. 그리고 뭐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사무실을 빌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아웃스탠딩도 위워크에 잠깐 살았었는데 예, 예. 살았던 게 아니라 일을 했었는데 예, 예, 예. 그때는 막
뭐 저희만 위워크에 있는 게 아니지만 뭐 가령 뭐 실리콘밸리에 막 되게 밤샘 하는 근무자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위워크에서 일도 하고 밤샘 근무도 하고 뭐 이렇게 공유 주방 같은 데 가면은 막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고 막 네. 그런 굉장히 힙하고 핫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공간 이런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네 모습이 있었죠. 과거긴 한데,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위워크로만 한정하기에는 프롭테크의 범위도 넓고 서비스 영역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위워크는 사실상 이제 창업자 리스크와 비즈니스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진짜 이제 부동산 임대에만 주력하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관리 회사 같다, 맞아요. 임대업 회사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네. 지은이 보시기에는 역시 이제 한국의 대표 프로테크 기업은 이제 직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좀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국에서 이 프로테크라는 개념 자체를 널리 알린 스타트업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한 직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다방도 있었죠. 직방이 나오고 다방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직방은 현재 한국의 프로테크 기업 중에서 는 가장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2022년 6월에 이제 프리 IPO로 한 996억 원,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 그때 이제 2조 중반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프리 IPO는 이제 상장 전에 맞습니다. 그 상장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뭐 상장까지 들어가는 돈을 이제 조달액에서 받는 그 투자금을 말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프리 IPO 외에도 그 전부터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투자를 정말 잘 받은 스타트업 하면은 직방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물론 직방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덕도 있지만 사실 창업자인 안성우 대표가 이제 외국계 VC에서 심사역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의 생리, 투자의 타이밍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영리하게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방이 누적 투자액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직방이 선방을 하면서 부동산 분야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뭐 관심도가 그렇죠.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넉넉하게 투자금이 있으니까 직방도 뭐 가령 삼성 SDS의 그 IoT 사업부로 인수를 천억 원이 넘는 돈으로 네. 인수를 해가지고 뭐 2023년에는 매출 천억 원에 넘기는 네. 네, 그런 네. 성과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요? 아마 이민재 기자님이 다뤄주셨을 텐데 현재 직방의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업계를 리딩하던 그 1등 네. 기업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약간 그 업계 전체의 상황이 네. 좋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걸로 약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현재의 약간 프롭테크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어서 그런 게 분명히 있고요. 예, 예. 뭐 부동산 시장 침체된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가 인상이 되고 경기 자체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2021년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활황인 면이 있었는데 2022년부터 사실은 주택 매매 거래량 자체가 확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거시적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프롭테크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프롭테크는 좀 투자금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뭐 큰 자본이 몰릴 수가 없고 그 이민재 기자님이 아마 기사에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네, 뭐 네, 이제 네. 의뢰에서 발간한 보고서 얘기를 잠깐 하면은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2021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듬해에는 거의 절반보다도 더 줄어든 1조 예, 예, 예. 초반대로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만 봐도 아 투자가 잘 안 되고 시장이 어렵구나를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프롭테크 업계에 지금 문 닫는 곳도 굉장히 많고 또 투자한 VC들도 돈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부담이 상당하겠죠. 뭐 직방만 해도 지금 기업 가치가 2조가 넘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또 프리 IPO로 했으면 이제 엑시트를 하려면 이제 뭐 상장밖에 안 남은 거긴 한데 또 시장도 어렵고 상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뭐 아무튼 좀 이래저래 여지가 안 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직방 외에 다른 스타트업 그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네. 아까 이제 지혜님께서 프롭테크 플레이어들은 네. 직방이나 다방 뭐 호객노노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와 네. 아니면은 약간 직접 이제 실물 부동산 쪽에 조금 더 가까이 네. 가고 네. 그 부동산 자체 가치를 올리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사업자 맞아요. 공유 오피스도 약간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 실물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네.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좀 나뉜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거래가 줄어들었고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분명히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는 악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거래량이 많아야 그 중개 수수료 들어가는 것 같, 들어 네.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은 다 어렵다고 일단 치고 실제로 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린 약간 공유 오피스라든지 약간 실제 좀 더 이제 실물과 실물 부동산과 가까운 이쪽은 사정이 어떤가요? 일단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면은 네.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아웃스탠딩이 올해 작업을 했었던 스타트업 500이라는 책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책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의 500 개가 넘고 600개에 달하는 회사를 네. 50여 개 업종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 책인데 당연히 프롭테크 업종도 그 중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웃스탠딩의 프롭테크 업종의 주요 플레이어 중 15곳에 2022년, 2023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서 살펴본 다음에 네. 각 회사별로 성장성,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롭테크 쪽 빅플레이어들은 매출 성장세는 나쁘지가 않은데 비용 구조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들 적자를 내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그 15개의 기업 중에서 몇백억 수준의 매출을 내면서도 성장성이 대폭 올라갔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개선된 유일한 플레이어가 딱 한 곳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오늘 조금 얘기를 자세히 해볼 글로서울이다. 그런 스타트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예, 다뤄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방송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혜님이 얼마 전에 그 글로서울의 유정수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맞아요. 그 알게 됐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혜님이 5년 전에도 네. 그 여기 유 대표님하고 예, 예. 유 대표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거라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럼 그 5년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 맞아요. 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그 선표님 익선동 들어보셨죠? 아, 잘 알죠. 예, 익선동 예. 많이 가잖아요. 그 익선동이 지금은 되게 힙하고 핫한 그런 동네인데 사실 5년 전만 해도요 굉장히 되게 황폐한 옛날 서울의 한 구석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장소였는데 아, 제가 그 동네를 잘 아는 게 제가 일단 학교도 약간 그 아 맞다 맞다 동동구에 있는 학교 다녀왔고 네. 그 마을버스 뭐 정류장 가려고 많이 가게 됐고 그럼 이제 산 뒤쪽으로 저희 학교로 가요.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서울 종로경찰서 담당으로 시작을 해갖고 네. 2년 동안 있었고 거기 뭐 네. 약간 쪽방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그 경찰 기자 할 때 거기 뭐 골목골목 제가 뭐 누볐던 적도 있었고 네. 잘 알죠. 그 동네는 제가. 그러면 정말 약간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아유, 누구보다도 알죠. 요즘 실감... 가보면은 네. 뭐 제가 대학 때 그리고 뭐 제가 막 기자생활 시작했을 때하고는 진짜 엄청 다르더라고요. 완전 달라졌죠. 근데 그 엄청난 변화를 만든 데가 사실 이 글로서울이에요. 이게 주도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인테리어의 카페, 식당들을 이제 익선동에 내면서 익선동에 이런 매력이? 하면서 굉장히 그 주변 상권을 굉장히 부활시킨 이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일시적인 유행도 아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익선동이 여전히 핫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유정수 대표님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그 인터뷰를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굉장히 너무 재밌고 약간 수업 듣는 느낌이라서 네. 1시간 40분 넘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5년 만에 글로우서울이 5년 전에는 그래도 여전히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 뭐 이제 글로우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프라인 공간을 기획을 하고 브랜딩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코로나 때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아, 그렇죠. 오프라인 네. 쪽으로 더 오프라인 네, 중심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은 잘 됐지만. 근데 그 시기를 버텨낸 것도 좀 신기했는데 그 이후로 되게 수급 잘 크더라고요. 그거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정말 손대는 공간마다 다 잘 되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 요즘 유정수 대표님이 그 골목식당 시즌2 개념으로 막 동네 멋집이라고 그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예, 예, 거의 예, 예. 약간 공감계의 백종원 롤로 막 방송에 나오시고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던 차에 어쨌든 프롭테크 쪽이 어려운데 글로우 서울만 2024년에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얘기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뭐 5년 전부터 이제 지켜보셨다고 하니까 그 지혜님 말씀 더 신뢰가 가는데 네. 방금 이제 근로서울이 뭐 다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테크 업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실적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선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는지. 그렇죠. 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면 제가 왜 인터뷰를 했는지 아실 것이다. 예, 예, 예. 일단 2022년 매출이 16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 예, 예. 2023년에 388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뛴 게 보이실 예, 예, 예.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영업 손실이 한 2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억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 이 추세면은 2024년에는 BEP는 당연히 넘기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기 매출이 이미 300억 원에 훨씬 넘었고 영업이익도 40억 원 이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아, 진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2024년 그래프는 제가 예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최대한 보수적인 수치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지금 그래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매출, 최소 2024년의 매출, 연매출 8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든 건데 아무튼 이 그래프만 봐도 아 근로서울 굉장히 성장이 잘하고 있구나.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표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고요. 그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편의상 최근 몇 년도 매출만 보여드리는 건데 근로서울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창립 이래 매해 매출 성장 라인을 쭉 봤어요.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주 초기부터 매출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는 잠시 주춤했지만 예, 예, 예. 예, 그 2022년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이후부터는 정말로 그 가팔라진 게 더 심해졌다. 그 기울기가 높아졌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참고로 여기가 지금 현재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했고 아마도 여기가 상장을 할 텐데 마지막 펀드레이징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상장이요? 상장도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네네. 건가요? 네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아, 예. 상장도 뒤에서 네네. 일단은 저거 이 표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근로서울이 네.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해요. 그 공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그 공간에 뭐 브랜드를 메이킹을 해주는 게 주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만약에 그 공간이 근로서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제 내부 브랜드 메이킹인 거고 그 공간에 주인이 따로 있다. 뭐 다른 뭐 부동산주 그 사람들의 공간이다. 그러면 이제 외부 건물주면은 외부 브랜드 메이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외부 브랜드 메이킹이랑 내부 브랜드 메이킹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근데 외부가 70%고 내부가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근로서울이 진짜 히트친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뭐 외부에서 와 우리 공간도 좀 컨설팅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직원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좀 쳐낼 수 있는 의뢰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원래 사무실도 작아서 직원을 못 뽑고 이래서 이제 의뢰 들어오는 거 절반도 못 받고 있다가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다음에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제대로 잘 만들고 직원들을 대거 뽑았어요. 그래서 의뢰를 더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지금 매출이 엄청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사실 이제 뭐 근로서울이 이제 하는 것처럼 공간의 가치를 뭐 올려갖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올린다 이런 업태 자체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네. 인터넷 뭐 건축가 분들 중에서 이런 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규모화를 이루기도 했으나 그 성과가 이렇게 근로서울만큼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재무적인 성과는 맞아요. 예술적인 뭐 그런 거는 충분히 뭐 잘하실 수도 있지만 재무적 성과만 놓고 네. 보면은 맞아요. 약간 이 근로서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재무적 성과도 좋은 재무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거는 좀 약간 저희가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근로서울이 매출 구조를 잘 짰고요. 두 번째는 비용 구조를 이익이 남도록 애초에 설계를 잘해서 그대로 지켰다. 이게 지금 되게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 예, 예. 일단 매출 구조를 어떻게 잘 짰냐. 일단 근로서울이 절대로 안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대 비즈니스인데 예, 예, 예. 전대 비즈니스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빌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걸 전대 비즈니스라고 그렇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도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이제 실제 오프라인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예, 예, 그런 예. 브랜드도 많고 수익을 많이 내는 데가 없어요. 수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유 오피스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 기업이 어떤 건물을 이제 통째로 임대를 얻잖아요. 예. 그 가격이랑 그 건물을 쪼개서 오피스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수익금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예, 예. 한마디로 내가 비싸게 샀는데 내가 오피스로 다 쪼개서 팔았을 때 오피스가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뭔지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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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간극이 크잖아요. 그 쪼개놓은 그 오피스 중에서 몇 개라도 안 나가면 맞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제 주변에 그 네. 지방에서 네. 지방에서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셔갖고 네, 네. 한번 투어를 한번 해줬어요. 아, 네, 개인적으로 네. 아는 분인데 네, 네. 이거 몇 개만 공실라도 그러니까 그 거의 바로 적자 된다고 맞아요. 그 영업이익률도 상대적으로 진짜 적더라고요. 저는 약 돈 많이 벌 줄 안 돼, 그 선배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이번에 좀 산업에 취재를 하면서 좀 놀란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고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의미 있는 수익까지는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적자는 나기가 쉽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비용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막 공원이익도 안 나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죠. 그래서 근로서울이 전대 비즈니스를 안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 구조를 잘 짰구나. 그래서 근로서울이 딱 두 가지 비즈니스만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산 공간 건물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주들한테 이제 건물주들이 아 우리 공간 좀 이렇게 좀 잘 꾸며주세요 이러면은 근로서울에 브랜딩이나 운영 같은 걸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애초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의 돈을 받고 그 건물을 탈바꿈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후로 그 건물에서 나오는 매출의 10% 정도를 로열티로 받는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왜냐면 건물주가 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서울이 대규모 투자도 여태까지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자기네 예. 돈을 쓰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되게 영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즈니스 구조가 되게 좋긴 한데 네. 근데 약간 성장 속도도 중요한 건데 성장 속도 면에서는 좀 이게 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건물주들이 뭐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을 쓰면서 근로서울한테 이제 브랜딩을 의뢰하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분들이 봤을 때도 그럴 만한 이제 레퍼런스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초기에는 되게 레퍼런스 쌓기가 어렵죠. 쉽지 않았을 네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근로서울이 초기에 확장할 때 너무 고생을 했대요.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근로서울이 그러다가 초기에 익선동을 핫플레이스로 만들면서 빡 터지고 그리고 의왕 롯데타임빌라스라고 롯데의 굉장히 뭐랄까 코지한 쇼핑몰을 설계를 맡으면서 이게 또 대성공을 거두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평가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건물주들의 의뢰가 몰려들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이제 뭐 규모도 크지만 좀 안정지향적이다. 그렇죠. 뭐 조금 더 얘기하면 되게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그런 대기업이 근로서울처럼 이제 작은 뭐 아무리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그쵸. 입장에서는 되게 작은 기업으로 보이겠죠. 맞아요. 이런 작은 스타트업한테 쇼핑몰 기획과 건축 설계까지 맡겼다는 점에서 좀 네. 약간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예. 그게 정말 신기한 일이었고 그 대표님도 아,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근로서울의 운명을 좀 갈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고요. 그 오픈 당시에 그 의왕 롯데타임빌라스가 진짜 막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그 왜냐면 쇼핑몰의 공식을 정말 다 무너뜨리는 새로운 정말 공간이었고 뭐 지금은 더현대가 가장 핫하다고 하지만 더현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의왕 타임빌라스가 정말
되게 특이하고 좋은 쇼핑몰 하면 딱 거기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네 평판이 좋았고 그리고 정말 초대박이었던 게 그 의왕 타임빌라스가 오픈을 한 그 첫 해에 그 롯데 아울렛의 전체 매출 중에서 1위를 했대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실 의왕에 있는 롯데 타임빌라스가 되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마 다른 큰 아울렛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 거기 누가 설계하고 누가 건축 어레인지 했는데 글로서울이래 이렇게 하면서 좀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후에 글로서울의 좀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운도 좋았지만 이제 글로서울도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매출 구조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약간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서 이익 구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도 이익이 안 남으면 솔직히 돈을 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은 이제 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산업이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게임 하나 만들기까지는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일단 게임이 대박이 터지면은 사실 서버만 늘리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서버만 늘리면 되니까 무제한으로 정말 수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부동산 쪽 비즈니스는 오프라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 이제 좀 잘 가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즈니스거든요. 이거를 이제 글로서울에서는 미리 알고 아예 초창기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10억을 벌 때 1억을 남겨야 1000억을 벌어도 100억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적자를 내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부동산 쪽 비즈니스라는 게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은 막 10억 벌 때는 수십억 적자 나더라도 막 갑자기 매출 1000억 되면은 이제 뭐 흑자 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부동산 쪽은 그렇게 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원익 같은 구조를 정말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프롭테크 부동산 쪽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스타트업 이랑 좀 다르게 글로서울은 이제 매출이 너무 작을 때도 강박적으로 비용을 맞춰서 어떻게든 순이익,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이익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뭐 그거는 당연히 대외비 자료겠지만 창립 이래부터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니까 정말로 진짜 매출이 얼마 안 될 때도 순이익을 내고 있는 구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표가 독하다. 대표가 독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처음부터 구조를 잘 짜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예, 네. 뭐 글로서울이 이제 매출도 잘 내고 그에 비례해서 네. 영업이익도 좋은 영업이익도 거두는 그런 네. 회사라는 사실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저희 아웃스탠딩 그 구독자 채팅방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도 글로서울 인터뷰 기사를 보신 몇몇 분들이 네, 네. 그리고 뭐 글로서울이 근데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재무적으로 능력인 회사인 건 알겠지만 근데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뭐 프롭테크 회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네, 네, 네. 뭐 기존에 이제 많은 건축가 출신들이 해왔던 공간 브랜딩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하고 뭐 크게 차별적인 점이 있냐. 그러니까 약간 프롭테크 영역에는 포함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네네.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 근데 꼭 뭐 프롭테크 업계에 포함될 이유도 없긴 하지만 기업은 사실 돈만 잘 부으면은 자기네 네네, 경쟁을 갖춰서 뭐 그것만 하는 것도 좋긴 네,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여기를 뭐 프롭테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프롭테크에 속한다고 보시는지 아닌다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웃스탠딩 스타트업 500 책에도 프롭테크 업종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물론 색깔이 조금 옅다고 볼 수는 있을 수도 모르지만 어쨌든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프롭테크의 비즈니스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프롭테크의 비즈니스라는 게 테크를 이용하든 콘텐츠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어쨌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누리는 게 비즈니스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글로서울을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글로서울 같은 경우는 공간 기획,
컨셉 같은 거 개발하고 그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를 했어요. 그 정말 특화된 그쪽에 특화된 회사인데 어떤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두 제공하겠다라는 각오로 내부에 굉장히 많은 팀들을 인하우스로 가져가고 네. 있는 회사인데요. 네. 표를 지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디자인 공간팀도 있죠. 시공팀도 있죠. 미술, 조경, 수경, 뭐 영상, 키네틱, 로보틱스, 아트까지 정말 생소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다 회사 내부에 데려왔더라고요. 예, 예. 그 보면 뭐 기존에 다른 회사에도 있는 디자인팀도 있지만 3D 영상팀? 여기가 왜 있지? 뭐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되게 기술도 되게 잘 갖춰진 팀이에요. 왜 저도 물어봤어요. 왜 3D 영상 팀이 있어요. 그랬더니 미래 공간 시장에서 3D 영상이 너무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인력을 아예 먼저 뽑아서 양성을 시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부에 필요한 인력들이 다 있으니까 좀 뭐랄까요. 인테리어 시장 내에서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이 당연히 가능해지죠. 그래서 저는 아 약간 쿠팡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뭐 브랜딩도 해주고 기획도 해주고 설계 시공도 해주고 여기는 나중에 만약에 그 공간에 운영 그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도 보내주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쿠팡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테크도 당연히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혁신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프롭테크라고 꼭 부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된 건데 아까 이 회사가 굉장히 그 비용에 되게 철저한 면이 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근데 사실은 인원을 뽑는다는 것 자체는 되게 고정적인 인건비를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고정적으로 뽑는 것보다는 정규 직원을 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제 외주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해가는 게 네.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예, 맞아요. 이렇게 자체 팀을 많이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보통은 외주로 많이 돌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마 근로서열도 초창기에 그렇게 내부의 팀 다 갖고 가면은 비용 감당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터뷰 때 물어봤는데 대표님 답이 우문현답이었던 게 뭐 이런 비유를 드시던데 프롭테크 시장에서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들이 금광이라고 친다면 근로서열은 어디서 금이 많이 날까 이걸 본 게 아니라 이 금광의 금을 날라줄 철도를 우리가 개발하자 이렇게 자기네들의 스탠스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근로서울한테 디자인팀과 뭐 디자인팀은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철도 기술이었다. 그래서 이런데 외주를 줄 수 없었다. 뭐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핵심 기술인데 그거를 외주해주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안고 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직고용을 위주로 이제 인력 구조를 짜셨는데 네. 그래도 약간 순이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었으니까 참 이제 뭐 좋은 사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그게 가장 신기했고요. 그 제가 아까 2023년에 근로서울이 적자 2억 원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원을 워낙 많이 뽑고 교육을 시키느라 비용이 나가서 그 정도의 적자를 낸 거래요.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뽑은 인원들이 지금 자신들의 급여보다 한 뭐 3, 4배 가까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좋은 시도고 그게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근로서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했었는데 네. 그 유정수 대표님 근데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나직으시죠. 네. 약간 이제 동네 멋집 같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약간 마치 이제 골목 식당의 백종원 그 대표 같은 역할로 네.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롤로. 맞아요. 그 들어보니까 그 골목 식당 제작진들이 만든 방송이고요. 그래서 먼저 유정수 대표님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뭐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를 알리는데 돈을 쓰는데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스타트업이 돈을 안 쓰면서도 비즈니스를 알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유정수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저 느끼는 게 근로서를 운이 좋은 게 이 방송을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 엄청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미국 진출이 저절로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출연이랑 이제 미국 진출이 저절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아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근로서울이 최근에 이제 뭐 미국도 진출했다는 네. 그 소식을 저도 뉴스로 봤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 상장 준비도 좀 하고 맞아요. 계신 것 같아요.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교포분들이 뭐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아, 뉴욕 한인타운에 우리 식당 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거 글로서울에 있는 브랜드 식당으로 바꿔가지고 좀 다시 오픈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연락이 많이 왔대요. 그러면 이제 글로서울이랑 수익 나누고 싶다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글로서울의 브랜드 중 하나인 온천집하고 청수당이 뉴욕에 먼저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10월 말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그 온천집은 노천온천을 컨셉으로 한 샤브샤브 전문점이고요. 청수당은 카페인데 대나무 숲이 컨셉이에요. 그 여기가 이미 한국에도 지점이 있고 되게 장사가 잘 되는데 손님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저도 들으면서 미국 진출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먼저 럽콜이 와서 이루어진 사례라서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글로서울의 사례를 봐도 느끼는 거는 사업은 운치의 기사입니다. 자기네도 잘해야 되지만 운도 따라줘야 된다 뭐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또 이제 상장도 앞두고 네. 조금 더 이제 기업 가치를 돋보여야 하는 시점이니까 맞아요. 조금 지금이 딱 적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굉장히 타이밍 좋은 것 같아요. 그 예, 예, 예. 제가 인터뷰 진행한 다음에도 글로서울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뭐 미국 진출해서 지금 뭐 출장도 대표님 가 계신 것 같은데 뭐 성과 없냐 예,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랑 인터뷰하는 시점에서만 시점에는 이제 3개 정도 오픈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도 뭐 뉴욕 한 곳에서 올해만 2개 내년에 10개 매장을 오픈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 중이고 근데 또 이 모든 매장의 오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현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글로서울이 약간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약간 다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비하면 굉장히 특이하고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글로서울이 또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 상장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지혜님이 예측하시기에는 뭐 예측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전망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당연히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상장의 기업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도 예, 예. 안 되고 이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글로서울도 자기네들이 하던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 왜 그런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서울 같은 데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지고 임대가 잘 안 나가면은 의뢰가 되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뭐 부동산 인버스 상품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뭐 표도 보여드렸지만 국내 사업이 지금 성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로 해외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성과가 난다면 상장에서 꽤 결과가 뭐 흥행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말이니까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진출의 초반 상황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희망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그 도산공원 쪽에 스탠다드 브레드라는 굉장히 힙한 네, 예. 네, 그런 베이커리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뭐 크게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 예, 예. 네, 여기가 그 글로서울에서 만든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자체 브랜드인데 여기가 런칭한 지 예. 얼마 안 됐어요. 세 달 됐나?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막 이런 음식점, 베이커리,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데가 스타트업이야?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웃스탠딩에서 기사 쓰면 항상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기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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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분명히 그런 이미지가 최근 들어서 옅어지고 있고 그렇죠. 뭐 다운타우너 이런 내 만든 회사도 알토스한테 투자를 받는 시기가 됐고 예. 뭐 메가커피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진짜 웬만한 스타트업의 성장세를 완전히 압도하는 굉장히 혁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글로서울이 이렇게 브랜드 메이킹 사업도 워낙 잘하고 동시에 자기네 고유 브랜드도 잘 만들어가지고 좀 히트를 치고 만약에 그게 헤리티지 반열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글로서울의 레벨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5년 전에 인터뷰했는데 지금 5년 후에 보니까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듯이 뭐 이 기업의 5년 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게 잘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네. 지혜님이 이제 지난 5년간 지켜본 글로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프롭테크 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맞아요. 없진 않았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요즘 시장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막 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잘하는 기업들은 있으니까 앞으로 아스쇼에서 이런 잘하는 기업들은 조금 주목해서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는 IT 테크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